예, 이제 마지막 강연이네요. 세 번째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이신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한국어로 하고요. 교수님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한국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very welcome. 네, 네, 제 영광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서는 노벨상 발표 직전에 어떤 마음이셨나요? 솔직히 이번에 내가 노벨상을 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보셨었나요? Well, I will admit I 네, did think it was possible.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너무 상타는 거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좋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아마 약간의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대중의 입장에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그리고 또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셨나요? Yes, well, actually, I went to sleep the night before. 네, 사실 제가 그 전날 잠들었는데. 제가 상을 타지 못한 꿈을 꿨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제가 눈을 딱 떴더니 전화 받을 시간이 지난 나중인 시간이 뜨이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서는 실제적으로 눈을 떠서 봤더니 그게 꿈이었었고 아, 아직 그 시간이 안 됐구나라고 느낀 다음에 잠들었습니다. 근데 4시 40분 정도에 새벽에 다시 전화를 받아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또 꿈인가 생신가 걱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기더라고요. 제 딸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분명히 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화를 했고요. 하버드에 있는 제 아들은 그 시간에 아주 쿨쿨 자고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캐럴 캔터 동료인 그분한테도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교수님은 암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시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so I was trained as a clinical doctor, as I'll share with you shortly. Before I became a researcher, and when I did learn to become a researcher, I decided to focus on specific genes that are actually altered or mutated in cancer and to try to understand their normal functions. And when I started my own laboratory, we began to work on the so-called VHL gene.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는지 수상자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직후에는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과 대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에는 이번 케일린 교수님을 초청하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이현숙 교수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산소를 어떻게 감지할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was in college, I worked in a laboratory for the first time. 네, 처음으로 연구소에서 일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할당했던 그 프로젝트가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또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군분투를 했고 이 마지막 주에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다 결국 실수로 출발했고 결국은 완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나쁜 성적으로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again. 그러면서 다시는 랩에서는 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17살이었기 때문에 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수님이니까 틀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의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요. 30세 때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내과 트레이닝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었는데요. 의사였을 때 제가 아주 그 희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 힙폴 린도우라고 하는 병인데요. 처음으로 독일의 안과 의사 의겐 본 힙펠이 규명을 했습니다. Both of whom had unusual 남자 형제 그리고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귀한 그러한 망막에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관의 어떤 그 신생 혈관으로서 혈관모 세포종이라고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on Hippel-Lindau 병이 처음으로 규명이 됐던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어떤 종양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n Hippel-Lindau 질환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종양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생 빈도 는 3만 5천 명당 한 명 정도이고요. VHL 유전자의 결함으로 VHL은 von Hippel-Lindau의 약어입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함으로 그리고 또 뇌라든가 또는 망막의 혈관모 세포증 그리고 또 세레볼륨이라든가 척수 쪽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신장암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갈색 세포증이라고 하는 암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만쇼블라스토마 혈관모 세포증은 흥미롭지만 희귀하고요. 또 갈색 세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지만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러나 키니 캔서 즉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치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가장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러한 분자 생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슬라이드가 될 것인데요. 오늘 저녁에 DNA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G, C 또는 T로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억 개 정도, 즉 게놈이 30억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빌딩 블록의 순서가 하나의 코드가 되는 것이죠. 이 순서에는 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의 세그먼트 중에 하나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려고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청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청사진의 원본을 유지를 해야죠.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DNA의 카피를 만들어서 RNA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RN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락스 커피, 즉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에 들어있는 그러한 지시사항의 그런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A로 이게 카피다라고 하는 테일이 그 꼬리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현장에 이러한 지시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세포가 단백질을 바로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개의 빌딩 블록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개의 빌딩 블록이 단백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결국은 이 빌딩 블록이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될 것인지 그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유전자가 변이가 있거나 아니면 결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청사진에서 지시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생성되는 단백질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이 VHL 지인의 유전자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그 변화가 있을 뿐이죠. 여기 있는 이 ATG가 이제 ATT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이 30억 중에서 30억 개의 빌딩 블록 중에서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RCL 대신 이제 RFL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단백질 빌딩 블록이 C에서 F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들에게 생과 사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von Hippel-Lindau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분자 생리학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과학자들은 일부 유전자들은 켜지거나 아니면은 뭐 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뇌세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지시 같은 내용은 뇌에서는 켜져 있지만 뭐 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지시상이 꺼져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팩터, 즉 전사 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사 인자가 유전자와 함께 맞물려서 이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유전자의 카피가 이 공장의 현장에 보내져서 더 많은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이 지록스 머신이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임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상의들에 의해서 규명된 내용을 보면은 VHL 환자들이 그 보여주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생혈관 형성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망막 혈관 뭐 세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는데요. 이러한 다이를 가지고 보면은 사실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색을 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신장 암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이 종양이 계속해서 혈관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러한 신생혈관 형성을 만들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VHL 질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몸이 신체가 너무나 많은 적혈구 세포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혈액을 보고 이렇게 센트리퓨지를 보면은 50%의 볼륨이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VHL과 관련된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적혈구 용적률을 보이고 또 너무나 많은 적혈구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HL과 관련된 그런 종양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혈관을 조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어떤 경우에는 VEGF라고 하는 혈관 생성 촉진 인자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비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에리트로포이텐이라고 하는 호르몬, 더 그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둘 간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또는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감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항상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함에 따라서 어떤 디스트레스 신호를 계속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더 산소 감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사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사 인자 중에서 과학자들이 HI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HIF라고 하는 저산조증 유도 인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베타입니다. HIF가 DNA에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 제품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VEGF라든가 EPO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레그 세멘서와 피터 랜클리프 저와 공동 수상하신 분들을 보면은 연구를 보면은요, 이 HIF 알파 서브 유닛의 문제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HIF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인데요. 그러나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HIF 알파가 축적이 됨에 따라서 이 지록스 머신을 가동을 시켜서 더 많은 VGF, PDGF 그리고 EPO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VHL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사실 다른 단백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워놓긴 했습니다만 이 분자 기계가 히프 알파에다가 뭔가 태그를 붙이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폴리 이비쿠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히프 알파가 분해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아종, 일종의 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단백질 분해 분자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태그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 히프가 분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소 농도가 너무 낮다, 내지는 VHL 단백질의 변이나 변경이 일어났다, 특정 암의 경우에 그렇게 되죠. 이랬을 경우는 히프 알파가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EGF나 아까 말씀드렸던 네포 같은 것들에다가 계속 생성시키죠. 이걸 보면서 VHL이 없으면 왜 히프가 높아지고 VEGF하고 EPO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큰 질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VHL 단백질은 어떻게 아느냐? 산소 농도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래서 히프알파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 내리느냐에 대해서 살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래트클리프 연구진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각각의 단백질 구성 요소들, 빌딩 블록들 사이 P가 프롤린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변경이 화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산소도 okay, so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합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단백질 중에서 효소, 엔자임이죠. 이거는 화학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간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하이드록실 그룹을 갖다가 첨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분한 산소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효소들, 엔자임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이 마크가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VHL 쪽에서는 에 대해서 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더 추가적인 그 분해 작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자임들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제제들이 특정 질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몇몇 질병들에 대해서는 히프를 오히려 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나 조직이 산소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적혈구를 더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빈혈에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겠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라든지 말초 동맥 질환 관련돼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제대로 조직에 공급되지 않는 것이 이 질병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하고 뇌 뇌졸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이 억제제를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사이클리스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서치용 이런 제제들을 갖다가 구입하고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적혈구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용도는 아니었지만 제일 먼저 치료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바로 이 사이클리스트들이었고요. 작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제제가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현장을 제가 방문했었던 사실이 되겠고요. 일본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이제 미국에서는 곧 승인을 위한 제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HIF 즉 히프를 갖다가 오히려 억제하기 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암 질환들, 특히 신장암 같은 경우 VHL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tumor's own evil purposes. 이쪽에서는 암세포가 오히려 이 상황을 갖다가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혈관이라든지 적혈구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억제제 부분에 있어서 신장암이라든지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지방 간질환의 제제로 치료제로서 아주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lood vessels forming. Unfortunately for us, by the 90s, a number of companies,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already making the JEF inhibitors, and we suggested that maybe these JEF inhibitors would be useful for the treatment of kidney cancer. And I'm happy to report that appears to be the case. There are a number now of JEF inhibitors approved for the treatment.
제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어낸 환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신장암이 완전하게 치료되는데 이런 제제들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HIF2 자체를 타겟팅하는 제제들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릭 브릭 그리고 케빈 가트너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사우스웨스턴의 연구 두 연구자들이 아주 탁월한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HIF2A 인히비터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HIF2A에 붙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한 제재를 갖다가 지금 현재 2상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치료제로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VHL, 본히펠린다우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적합한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VHL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변이된 형태로서 유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종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HIF2로 인해서 이 종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펠라톤 테라피틱스라는 업체에서 이 HIF2 억제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개월이 있어야지만 아마 여기에 대한 최신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신다면 이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스캔 결과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종양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이 환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조부모 또 부모들이 바로 이 VHL 디지즈로 사망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나도 곧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러한 좋은 희소식들이 나타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 환자들에 대한 연구 때문에라도 산소 감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는 11월 1일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Okay. Well, first of all, I should 네,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는 상당히 그 젊은 한국 과학자분들이 몇 년 전부터 저희 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만큼 저는 운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이상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또 노벨상에 이르는 그러한 작업 중에 또 하나도 또 한국의 그 과학자가 관여했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이미 이러한 그 수상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처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쟁 박물관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지만 한국 동란에 대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또 한국이 이렇게 전후에 얼마나 빨리 이렇게 복원이 됐는지 전후 그 복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 그 국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경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가장 그래서 많이 받으신 질문은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는 서울대 이현숙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교수님께서는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과 남다른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현숙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날이 오네요. 그 저자 직강 그 노벨상 해설 강연을 수상자께서 그것도 시상식 전에 여기 키아스에 오셔서 강연하는 날을
또 제가 중매를 하게 되다니 이런 날이 오네요. 살다 보니까. 예,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입니다. 예, 저기 이재성 선생님께서 남다른 인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동아사이언스에서 그 글하고 인터뷰 때문에 뭐 그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노벨상 맞추는 사람인 줄 아시는데 여기서 좀 제가 좀 고백을 하고 말을 하자면 그 과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모이면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까 전에 어떤 필드가 노벨상을 받을까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과학의 흐름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 혼조하고 앨리슨이 이제 면역 그 관문 억제제로 받을 거다. 그리고 리처드 핸더슨이 크라이오 EM으로 받을 거다. 그리고 오수미 박사님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빌 케일린 박사님이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한 50%의 지분은 저희 아주 절친인 샌드라 리엄 교수님이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막 얘기하다가 빌 케일린이 그 라스커 어워드를 받았는데 곧 노벨상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럴 거라고 저도 이제 당연히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면 노벨상 받기 전에 반드시 초청을 먼저 해야지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 빨리 초청해야지라고 해서 노벨상 받기 전에 이제 초청을 하면서 이메일이 그랬었어요. 뭐 그 아마도 스웨덴에서 연락을 받겠지만 혹은 나는 당신이 정말 연락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11월에 오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흔쾌히 와주신다고 하셨고요. 더더욱이나 놀라운 건 진짜 받으신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안 오시면? 그것도 가장 바쁜 때잖아. 바쁜 때인데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면서 당연히 맨 처음에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11월에 여전히 오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약속은 당연히 지키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사실은 이제 선물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선물은 뭐냐면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카우스재단에서 오늘 그 노벨상 수상자로서 시상식 전에 오신 윌리엄 켈린 박사님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알기로 도장이에요. 굉장히 귀한 도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달해 드리는 영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Yeah, yeah.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이걸 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 하는 거는 막 그 수다를 떨듯이 하는데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들으면서 또 한국말로 하고 이런 가장 난제 제가 보기에는 빌 켈린 박사님보다 제가 더 힘들 것 같은데 20분 동안 그걸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궁금한 점이 많은데 강연을 20분 동안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많은 그 노벨상 수상자도 만나고 과학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사실은 임상의 관찰에서 어떤 한 현상을 발견을 하고 신장암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연구를 해서 메커니즘을 발견한 다음에 응용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까지 거두신 분은 그리 흔치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고 제가 이게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라스커 어워드를 받으실 때 당연히 받으실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곧 노벨상을 받으실 거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이 흔하지 않으시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VHL, 그 von Hippel-Lindau의
그 현상부터 응용까지 가는 게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게 그 성공을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yes. 말씀 부탁드립니다. Well, thank you. You know, I think that all scientists 네, 제 생각에는 모든 과학자들, 특히 임상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적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펀딩을 제공하는 기관들이라든지 정부기관 쪽에서 뭐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하지만 앞으로 3년, 5년 후 뭘 우리에게 결과로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한다는 것은 공학을 하는 것과 다르죠. 계속 지식을 얻어내고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적용은 정말 충분한 새로운 지식이 구축되고 다져져야지만 그 이후에 과거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에 대해서 특히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저 또 임상의 과학자이자 또 피터 레드클리프하고 그레그 세먼자 박사님도 모두 다 의사이자 과학자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초반에 이러한 임상 관련돼 있는 좀 메커니스틱 작업들을 한 다음에 적용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이고요. 사실 저는 암 전문의이긴 합니다만 또 동시에 빈혈 관련돼서 어떤 치료제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연구를 보면은 제가 그 케일린 박사님의 연구는 보면 우아하다고 해야 되나요? 엘리건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그 공기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산소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감지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성을 그러니까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걸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망가졌을 때 일종의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을 만드는지의 설명이 너무 깔끔해서 놀랍도록 그 깨끗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육 받으실 때 성격 혹은 어떤 성향 이런 거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서 그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제 수학하고 화학을 복수 전공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저기 배경이 혹시 거기하고 연결되는지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었어요. 좀 맞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Yes. So when I was in college,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 다녔을 때는 1970년대였는데요. 그때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태동기에 있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 어떤 사실을 암기하는 것, 뭐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뭐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수학이라든가 또는 화학 같은 그러한 과목들, 좀 더 개념적인 그러한 과목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들이었고 이러한 과목들에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학을 배우면서 또는 뭐 논리라든가 또는 화학을 배우면서 상당히 어떤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엄격 절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가 됐을 때는 정말 이제 이 생물학 분야가 이제 상당히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자 그 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어렸을 때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혹은 그 성장 기간에 어떤 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수학, 과학 이런 곳으로 이끌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Well, like most children, 네, I like playing more than I like studying.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냥 평균 정도의 성적을 달성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 대신 특별히 수학 쪽은 좀 더 남들에 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을 일단 알아들으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성적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잘 나왔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랬는데요. 5학년 때 제 선생님이 수녀님이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캐톨릭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서 50명이 한 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었는데요. 저희 수녀님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열심히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좀 몇 년 더 걸린 다음에서야 제가 제대로 노력하기 시작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좀 영재 학생들과 함께 다니는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면 배우는 내용이 많죠.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뭐 똑똑했다기보다는 좀 늦게서야 노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probably shouldn't say that in front of any students that we might have here. 이런 말씀 드리지 말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비디오를 봤더니 저한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 20명을 뽑아서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언스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옆에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많이 배우게 되더라라는 이제 면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언스에 대한 흥미, 이게 고등학교 때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그 트였다고 보십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은 대학 때 아 내가 아무래도 뭐 메디슨을 하든지 아니면은 과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경험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가장 창의적으로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육이 될지, 우리 또 이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Yes, so I will say a couple of things. So 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스푸트니크의 해였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큰 뉴스였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던 유니언 시절에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라든가 또는 뭐 화학 세트 이런 것들이 장난감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장난감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과학 또는 기술 쪽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무대가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생 때는 과학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배우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그 공부하는 것은 좋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랩 연구소에서의 그 악몽 때문에 제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것이다, 뭐 랩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데이나 파워블을 가고 하버드에 가서 정말 처음으로 아주 훌륭한 랩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도제식으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과학에 대한 그러한 기호, 이런 관심은 얼마나 뭐 태생적으로 타고나는지 아니면은 또 학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둘 간의 조합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하버드에서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님, 그 빌 케일린 박사님의 이제 그 스승이시고 멘토이시고 여러 군데서 언급하시는 과학자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인데,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케일린 박사님한테 영향을 미치셨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Yes. So David likewise is a physician scientist and I joined his 저와 동일한 그런 연구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88년도부터 제가 그의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나 백지 상태였었구나.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백지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과학자이고 과학을 저에게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셨고요. 데이비드 박사님 이야말로 정말 볼 수 있는 가장 큰 질문들을 용감하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 절제를 하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연구 활동하게끔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영향을 신나게 받았습니다. 신나게 재밌게 하고 아 진짜 너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끌어내는 만큼 그 훌륭한 스승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그 많이 둘러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노벨상 수상자들한테 항상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진짜 좋은 질문을 발견을 해야 된다. 질문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짜 제가 보기에 과학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쫓아가는 거를 이제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이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제 강연 들으면서 뭐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 전에 그 박사님의 연구를 보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 산소 감지 HIF1, HIF2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에요. 많으면 암이 되고 적으면 또 빈혈이 되니까 사실 이거를 조정하는 게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아까 굉장히 저기 자세하게 들으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래서 빈혈 경우는 HIF를 그 안정화시키는 방향을 택하고 암은 HIF를 건드린 게 아니라 그 VEGF라는 그 혈관을 만드는 거를 조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1단에서는 HIF1의 수준을 조절을 해서 빈혈과 암 둘 다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혹시 경험적으로 좀 생각 있으신지요? Well, I think your question has two components. 네, 질문은 좀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좋은 질문을 찾는가, 그 다음에 좀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자세한 질문, HIF1하고 HIF2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의 변이나 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임상의학 쪽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는 상당히 저는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겠습니다만 흥미로운 퍼즐을 찾는 것을 맞추는 것을 상당히 좋아할 텐데요. 또 좋아하는 퍼즐 조각이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다 많은 분야에서 연구했겠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떠한 인체의 그 질환과 그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는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낚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낚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뭐 미끼를 뭐 다루느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낚시터를 제대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의사결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VHL이라고 하는 좋은 낚시터를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와서 낚시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낚시를 하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운도 좀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많은 물고기를 잡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또 운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상당히 월척을 낚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에 대해서는 좀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HIF1과 HIF2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런 아이디어가 출범을 하고 나서 들었던 우려사항이 있다면 HIF를 안정화하거나 또는 HIF를 활성화하게 될 경우에는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뭐 VHL 질환과 같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자적인 규명들이 다 이제 있어야만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그 고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HIF가 높습니다.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장암 환자라든가 또 뭐 VHL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자적인 차원에서의 규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시는 그런 그 청중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그 분자적인 면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을 치료를 하는데 HIF가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암을 치료하는데 HIF를 또 억제하는 양측에 다 공략이 필요합니다. 같은데 진짜 저는 이게 분자 스위치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VHL과 HIF의 그 상호작용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시면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오디언스에서도 나올 질문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게 이 분자 스위치의 발견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가기까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20분 동안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나타나지 않은 게 뭐냐면
힘들었던 순간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좀 못하겠다 좀 난관이다 도대체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 일을 하시면서요. Well, first of all, I would say the hardest time I had 네, was that terrible lab experience when I was in college.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수님한테 그렇게 깨졌었던 연구실에서 지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everyone to understand that, as you well know, that when you do science,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과학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실험이 다 성공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예기치 않았었던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탁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예상했었던 기대들만 나온다면 제대로 과학을 하지 못한 거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충분히 창의적으로 내지는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었던, 기대하지 않았었던 결과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답한 시기들도 있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이 뭐 채택되지 않았다거나 뭐 이랬을 때 뭐 내지는 저희들이 지원했었던 그랜트를 제대로 못 받아서 펀딩이 문제가 됐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노벨상에 기여를 했었던 그 논문 논문 자체도 이거는 맞지 않을 거다라는 반응도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화학적인 모디피케이션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당연하죠. 처음 저희들이 발견한 거니까요. 전에 본 사람이 없었겠죠. 하지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우아한 그 정리가 이루어졌었던 것이 자연 안에서 이미 세포 안에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박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답답함의 반면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아! 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상쇄해 줍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과학자들은 그 한 세 번 거절받고 살짝 한번 즐겁고 뭐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그거를 견디면서 오는데 그 수없이 많은 리젝션의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 keep on going 한다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재밌는 게 그 저는 그 개인적으로 모토가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그 과학자 중에 막스 페루츠는 I never planned my research, it planned me. 그래서 나는 계획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한 적이 없고 연구가 나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 나를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 같이 이제 공동 수상을 하신 그렉 세만자 같은 경우에는 랩 앞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구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붙어있다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공감이 가고 마음에 새길 만한 명언이었는데 케일린 박사님께서는 어떤 모토 가지고 계신가요? 연구를 하시면서? Well, my again, my former mentor David Livingstone used to say 그 멘토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그런 학자를 그 교육할 때는 아주 비옥한 땅에다가 심고 나서 약간의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뭐 좀 주면 그냥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VHL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 Once we started making some progress,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이제 생기면서 그 다음 질문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포커스를 잃지 않고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형적으로 아주 처음에 착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질문에 우리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계속 어떤 분자의 경로를 규명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고 저희가 전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인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음 결과가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어디로 우리를 끌어 안내할지 모릅니다. 뭐 이 자리에서 쑥스럽지만 말씀드리자면 빌 케일린 박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노벨상을 수상하셔서도 아니고 라스커 어워드를 받으셔서도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 질문을 붙들고 끝까지 가서 답을 얻어내고 그게 상당히 많은 파급을 가지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그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접근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서인데 이 자리에는 그 과학자를 꿈꾸거나 아니면은 앞날에 어떤 대단한 그 사고라도 칠 수 있는 그 대단한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혹시 이 그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과 격려가 좀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Well, I mean, you are the future. 네, 여러분들은 미래이십니다. Think the future is bright with so many talented, 미래는 굉장히 smart,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과학 쪽에 일을 하시려면은 목표가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뭐 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상을 타기 위해서 과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라리 중단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상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과학을 즐거워하는지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과거에는 이해되지 않았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이런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잘 묻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를 하면서 잘 하면은 상에 갈 수 있을 만한 발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상이 목적이 된다면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한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들, 뭐 교수들,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과학자들이 안 좋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리젝트 당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하나의 영광인지 저는 일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일하면서 돈 버는 거에 돈 벌기 위해서이지 즐거워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즐거워하는 것을 일로 한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려면은 정말 100% 스스로를 던져서 뭐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메커니즘 관련돼서 파악하는 연구들을 끝까지 해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패러다임들, 뭐 제네틱스, 뭐 화학, 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좀 전에 노벨상을 수상해서 존경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까지 이제 계속 노벨상의 수상 현장을 뭐 비디오로 보고 그리고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수상 때까지의 그 노력과 연구에 대한 것도 감동이지만 실제로는 노벨상 수상자가 어떻게 했다는 게 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워낙에 커서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 노벨상을 계속해서 매해 주는 것이 인류의 축제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좀 보다가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노벨상 수상자로서 어떤 그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1번 예를 들면 연구를 이제까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연구자로서의 길을 가겠다. 2번 연구를 하면서 일부는 세상에 좀 더 그 보이스를 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혹은 3번 정말로 중요한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래도 리더가 돼서 전체적인 구조도 과학을 잘하게 하고 젊은 친구들을 격려하는 데 활용하도록 내가 내 한 몸을 바치겠다. 뭐 이런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꿈을 꾸십니까? Yeah. Yeah. Yeah.
So this is a question I'm still asking myself.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있고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아까 얼핏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우리가 VHL 쪽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로제타 석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장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흔한 암인 신장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제타 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그 임상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임상 종양학자로서 80년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 뭐 유전학이라든가 또는 뭐 분자 생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이 그 신장암의 치료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데모 프로젝트로서 진행을 하면서 이 암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표적 치료제로 그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부 그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암들을 그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이 지금 새로운 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과학 그리고 특히 어떤 기초 과학을 또 많이 또 그 홍보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어떤 위정자들이 어떤 과학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역할이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저의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 오디언스에서 훨씬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많은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갈까요? 그 이쪽, 예. 네, 저 그 이번 연구의 핵심은 VHL과 kidney cancer의 relationship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의 이번 연구가 다른 암에서도 응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So it's not translated. No, I got it. Well, as I indicated, now that we know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HL이 HIF를 조절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특히 HIF2가 신장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HIF2가 VGF 관련돼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억제제 두 가지 약물이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일 제제를 가지고 치료하다 보면 종양 안에 있는 몇몇 세포는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장암 치료를 위해서 컨비네이션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의 약물을 가지고 그들의 구체적인 액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함께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저항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제로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HIF 억제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VGF 억제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면역 체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새로운 약물들도 신장암 관련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치료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가운데 저분. 저 연구원의 삶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구 분야라는 게 좁고 깊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구 주제를 다른 랩실에서도 같이 연구를 할 텐데 다른 랩실에서 먼저 연구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같은 건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Practical question. That's a very practical question. 네,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질문을 하셨네요. Well, first of all, 네, 우선 when
when we see a scientific question, 저희가 어떠한 그 연구 과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에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여와 상관없이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커리어를 전부 투자를 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그 활동들이 우리가 있었든 없었든 다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찾아냈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좀 더 어떤 첨단의 어떤 뭐 기술적인 그런 뭐 전문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스마트하다 라고 해도 항상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쟁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항상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경쟁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레이스에서 승리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레이스에서 실패를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러한 그 퍼즐 피스 한 조각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퍼즐의 다음 피스로 내가 연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래드클리프가 이런 그 페이퍼 저희의 페이퍼를 보면서 그분의 그 어떤 연구를 가속화시켰고 또 저희는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연구를 보면서 또 우리의 연구가 그만큼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선의의 경쟁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통찰력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연구하는 분야를 찾는 것은 좋겠죠. 손댄 Right, was that which one? At the back. In the back. Oh, we're going in the back. 손 들고 계신. Yeah. The one who's waving. Yes. Okay, back there. Okay.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히프라는 단백질에 OHE를 붙이는 효소가 있다면 그것을 혹시 떼주는 효소도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Do you want to come work in my laboratory? 저희 연구소에 와서 일하실래요? We've wondered about that.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히프의 경우에는 OH가 붙이면은 히프가 3분 안에 분해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 놓은 다음에 뭐 3분 안에 뭔가 이거를 떼는 효소가 있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백질에 붙는 OH를 갖다가 떼 주는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안 그래도 궁금합니다. 네. 언제 시작할지 저랑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저 이쪽 그 레인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뒤에 맨 뒤에서 손 드신 분이요. 예. 종양세포가 산소가 없는 상태, 즉 저산소증 상태에서 항암치료 같은 그런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Well, this is a, I think, a sort of a general question. 네, 그냥 일반적으로 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암 세포에 대한 그 표적 치료제들을 볼 때 항상 어떤 그 세포군 안에 많은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 그 10억 개가 넘는 그러한 암 세포들이 그 몸 안에 있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1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 몇 개의 세포만 있어도 이러한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포들이 변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치료제들이 제 기능을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 암의 표적 치료제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퍼옥시아 저산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그 전통적인 그런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항암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용 기전이 어떤 그 산소가 있어야만 세포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산소증 같은 저산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그 화학 요법이라든가 또는 방사선 요법에 대해서 그 내성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아까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제 질문이 과하게 넘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관중의 질문을 제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여기 앞에 먼저 자극될 수 있는 강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공통적인 질문으로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구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연구 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세대 크리스퍼 가이하고요. 4세대 프라임 에디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금 대단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 관점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케일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의 질문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okay, 많은 I'm not sure I understood the fourth. It's actually about the question on the CRISPR editing being used for the 질문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연구 관련돼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well, the first question, I certainly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누구도 크리스퍼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에디팅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누구나 다 반대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언론에서나 과학 전문지들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 너무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할 때는 아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빨리 전달하고자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린다면 정말 분자 생물학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안에는 못하죠. 조금 더 얼마나 빨리 가르치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거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거든요. 과학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과학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힘들 수 네,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요 맨 앞에 학생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일까요? 예. 먼저 그 의사로서 또 생물을 그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인공생명 이런 게 생겨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견해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공생명이 혹시 AI하고 결합된 거 말씀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인공지능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인간이 주입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런 거를 그 주입한 것만 대해서 하는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인공생명은 스스로 더 다른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스스로 생물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any idea?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AI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그 거품이 많아지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대 수준 면에서 좀 비현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실 AI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현명한 답을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할 말이 생각나서 그거로 마치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자신이 답할 수 없는 건 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솔직하고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책임질 수 없는 답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합리적으로 이끌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과학적 그 합리적 세계관이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아주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케일린 박사님의 답이 그걸 그대로 증명해 주셔서 너무 유쾌한 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저기 케일린 박사님께서 그 노벨상 수상하신 뉴스를 들은 지 한 달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강연, 특히 이 대중강연이 대중강연으로선 최초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게 됐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케일린 박사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로 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 깊은 강연을 해주신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 그리고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주신 이현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 이번 노벨상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 짚어주셔서 노벨상에 한층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 하나를 대담 중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연구라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같이 들었죠.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호기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질문이 주는 결실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쫓아가다가 이뤄낸 값진 성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질문의 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연자 세 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강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 순서대로 박명구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하시고 강연 순서대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과학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걸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과학자가 되었을 때 모두가 노벨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가 되면은 그래도 노벨상을 받은 일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못 오셨지만 또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신 그 노벨 화학상 받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리튬이온 전지가 뭐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그 과학자들과 그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께도 예 축하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윌리엄 케일린 교수님. 아,
네, 저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강렬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물론 다양한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다 앞으로 예, 과학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니까요. 네, 저도 세 분을 모시고 또 저와 다른 분야의 과학 업적에 대해서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과학의 대중화에 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카오스 재단과 고등과학원 그리고 기초과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